제가 평소에 사용하는 스마트폰은 항상 아이폰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이폰 말고 안드로이드폰 리뷰할 상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가성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리뷰하기 위해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제가 곧 출시할 아이폰 14 프로로 넘어가기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아이폰 13 프로를 당근으로 판매를 해서 아이폰 14 프로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겸사겸사 이번에 안드로이드 폰을 하나 사용해보면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갤럭시 한 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요즘 보면 뭐 갤럭시 폴드, 갤럭시 플립, 갤럭시 S 시리즈 이러한 최신 제품의 리뷰는 정말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최신 제품보다는 가성비 갤럭시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보고 이거에 관해 이야기해보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갤럭시 A53 스마트폰 제품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는 게 좋겠죠. 제품 먼저 봐볼게요. 제품 박스는 일단 이렇게 심플하게 생겼습니다. 얇고 되게 심플해요. 최근 출시한 스마트폰을 보게 되면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플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박스를 열어도 이렇게 스마트폰만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고 설명서 있고 유심을 교체할 수 있는 이렇게 핀이 있고 이렇게 충전 케이블도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충전기가 없네요. 요즘 뭐 탄소 막 이제 그 핑계 대면서 충전기 안 넣어주는 게 유행인 것 같아요. 다음은 스마트폰. 스마트폰은 이렇게 생겼고 제가 현재 지금 잘 사용하고 있는 갤럭시 A53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을 딱 처음에 봤을 때 일단 저렴한 느낌은 들지 않았어요. 그냥 딱 갤럭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뒷면은 이게 재질이 약간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에요. 진짜 플라스틱인가? 그리고 제가 전면 스크린을 좀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는 펀치홀로 되어 있다 보니 여기 카메라거든요. 저는 원래 노치를 사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 갤럭시의 펀치홀을 사용해 보다 보니까 오히려 확 트인 느낌이 좀 들기도 했고 사용하면서 뭐 시야가 가려진다거나 그런 불편함은 못 느꼈습니다. 이게 가성비 스마트폰임에도 불구하고 방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스크린 지문 인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바로 풀리죠. 그리고 이것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밑으로 쭉 올리면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결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제가 이게 할인받고 구입을 하니까 약 한 40만원대 그렇게 구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정도 기능을 갖춘 거라고 보게 되면 가성비로 정말 잘 나온 제품이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어서 특징들을 조금 더 살펴볼게요. 저는 아직 유심을 LTE로 사용 중이기는 한데요. 갤럭시 A53 이거는 5G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입을 해도 최신 요금제를 적용하며 사용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는 6.5인치 20:9 비율이고 슈퍼 아몰레드 120Hz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보여드리게 되면 일단 설정 화면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설정을 보면 이렇게 되게 부드럽다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120Hz. 일단 여기에 좋은 건 다 들어갔어요. 거기에다가 120Hz 주사율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해보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제가 아이폰 13 프로 때 가벼운 120Hz 이제 주사율을 사용을 했었잖아요. 그걸 사용하다가 다른 폰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그냥 핸드폰 자체가 느리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이건 되게 매력 있는 그런 주사율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IP67 등급 인증을 받았다 보니까 기본적인 방수 방진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세서는 삼성 엑시노트 1280 옥타코어가 적용되었고요. 메모리 6기가에 저장 용량은 128GB입니다. 넉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못 쓸 정도는 아니죠. 만약에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 메모리 슬롯에 메모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최대 1TB까지 인식이 가능하니까 용량 부족하신 분들은 그 마이크로 SD카드 있죠. 그거를 장착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액정 밝기 같은 경우는 800니트예요. 밝기를 제가 한번 밝게 좀 해볼게요. 요런 밝기 이 정도. 요즘 최신 스마트폰 대비 엄청 밝거나 그러진 않는데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태양광 밑이나 아니면 직사광선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좀 안 보일 수도 있겠죠. 여기에 배터리는 5000mAh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고 갤럭시답게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을 합니다. 여기 유선을 통해서 말이죠. 무선 충전은 안 돼요. 타입C 케이블을 이용해서 충전을 해야 되고요. 요건 개인적으로 좀 충격이긴 했어요. 무선 충전을 지원을 안 하다니. 그런데 최근에 제가 사용을 하면서 유선으로 충전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OS, 뭐 OS 같은 경우는 역시 삼성의 One UI가 탑재가 되었고 안드로이드 OS는 12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하단에 저는 당연히 3.5mm짜리 오디오 단자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이제 유선 이어폰을 쓰려면 이 타입C로 된 이제 젠더나 이제 그런 걸로 해결을 보셔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놀랐던 점은 카메라가 생각보다 괜찮게 들어갔어요. 보통 가성비 스마트폰이라고 한다면 포기하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카메라거든요, 보통. 그런데 여기에는 일단 쿼드 카메라가 들어갔습니다. 네, 여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그다음에 이건 프레시죠. 메인 카메라는 6400만 화소, 조리개는 f1.8, 흔들림 방지 OIS가 이제 탑재가 되었고요. 그 다음은 초광각 카메라, 1200만 화소고 조리개는 2.2입니다. 그 다음에 뭐 뎁스 카메라, 500만 화소고 f2.4, 그리고 접사 카메라라고 해서 500만 화소 f2.4. 여기 전면에도 카메라가 또 달렸죠. 여기는 3200만 화소고 전면에 꽤 괜찮은 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조리개는 2.2입니다. 이 정도면 네 셀카 찍는데 화질이 되게 괜찮고 밝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아이폰 쪽 색감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촬영을 해봤을 때 색감 자체는 뭐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런데 화소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촬영 결과물 자체는 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솔직히 뭐 다른 스마트폰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폰 기준으로 인물 사진 촬영 있잖아요. 피사체만 이제 포커스 되고 뒷배경 확실하게 딱 날려주는 갤럭시에서는 라이브 포커스라고 이제 불리는데 그것도 네 여기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도 이제 인물 사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얼굴을 이렇게 비치면 네 뒷배경이 이렇게 날아가죠. 진짜 있을 거 다 있더라고요 여기에. 그리고 동영상 재생을 할 때 멋진 사운드를 들으면서 시청할 수 있도록 돌비 애트모스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사운드가 되게 괜찮게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박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사운드 제가 숨이 얼마나 잘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녹음기를 통해서 들으면 약간의 그 느낌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기까지가 갤럭시 A53에 있는 기능들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충분히 부담 없이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몇 주간 사용을 해봤을 때 만약에 스마트폰으로 막 과도한 작업들 있잖아요. 엄청 빡세게 하는 작업들 이것저것 막 만지고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모델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좋은 모델을 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앱을 저 같은 경우는 멀티태스킹을 잘 안 끄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막 여러 개 띄워놓고 사용하고 막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앱을 여러 개 띄워놓고 종료하지 않으면 이 스마트폰이 조금 느려지는 감이 있긴 했습니다. 저는 메모리가 한 6GB여가지고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게 또 그게 아닌가 봐요. 아니면 프로세서 탓인지 뭐 그렇게 빠릿빠릿한 느낌은 들진 않았어요. 대신 스마트폰 자체를 사용하는데 크게 불편함은 없다 보니까 아이폰 14 프로로 넘어가기 전까지는 크게 답답함 없이 사용 가능하다라고 느끼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게 잘 사용하고 있죠. 거기에 스크린 지문인식에 카메라도 적당히 쓸만하고 갤럭시 사용하시는 분들이 네 그렇게 극찬하는 삼성페이까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저 역시도 이런 부분에 왜 매력을 느끼는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진짜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원래 사용하던 신용카드 집에다가 두긴 뒀는데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삼성페이를 사용하다 보니까 말이죠. 그리고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화면이 꺼져 있을 때 항상 이렇게 화면이 떠 있어요. 갤럭시 제품에는 AOD 상시 표시 디스플레이가 이전부터 적용이 되었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것저것 막 다양하게 사용해보면서 즐겨보고 있습니다. 저렴하면서 괜찮은 스마트폰을 찾으시고 만약에 삼성페이까지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제가 리뷰한 바로 이 제품 갤럭시 A53
강력히 추천드리면서 이번 리뷰 컨텐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